김수환 배우랑 그 김태형 감독님도 인연이 좀 오래 되셨죠? 8살 때 같이 했었고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계속 잘할 것 같았는데 뭐 계속 잘하더라고요. 이제 조금 몇 년 뒤에 다시 만나니까 그때랑은 또 다르게 프로 배우가 프로가 돼 있죠 지금. 프로 배우가 돼서 왔더라고요. 그렇게 연기를 잘해. 저도 그 걔랑 같이 한번 영화 해본 적 있는데 걔보다 잘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아요.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영화 전체에 그 강아지가 총 사실 세 마리입니다. 맞아요. 예. 보통 촬영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 마리를 데리고 다니거든요. 갑자기 아플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이건 한 아이가 중간에 아파가지고 주인한테 들려보내고 더 데리고 와가지고 셋을 낸 거죠 결국에는. 드디어 감독님 목소리. 드디어 나와요 여기. 예, 제 목소리입니다 여기. 아저씨, 여기 있던 고무상 아저씨 어디로 가셨어요? 당신 알아? 쩔이 갔어. 아, 쩔로 갔대. 그래서 빛나는 이 장면을 쩔로 갔어. 관객석에서 얼만큼 웃음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, 오늘 지인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나 이게 딱 바로 판단이 되더라고요. 그러네요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이 장면도 너무 좋아요.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그 연습하고 놀다가 그냥 이 노는 모습 보고 아 이거 이제 공연에 넣자 이렇게 된 거죠. 예. 아이들의 에너지는 정말 지치질 않아요. 예. 밤 11시가 돼도 뛰어다니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. 저렇게 희봉 오빠가 준비할 것들이 되게 많으셨어요. 저 망태 안에 항상 때마다 바꿔가면서 만약에 저 중에 하나가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얼마나 큰 일이에요. 그러네요. 저 하늘이 CG가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. 네. 와우, 멋있어요. 예, 네, 드론 촬영 기사님 따로 계셨던 건 아니고요. 네. 저희 예산상 촬영 감독님께서 주말마다 연습하더라 실력으로. 근데 잘 찍었어요. 너무 잘하셨는데요. 장비만 빌려서 직접 오퍼레이팅 하셨던 장면. 비가 많이 와서 강물도 많고 예. 마치 저 넘어가 정말 저승 같아요.